안녕하세요. 맥퀸의 지혜 투자 클럽입니다. HLB 리보세라인 관련해서 이 간암 1차 치료제 포드파 골 데이터가 이제 D-59일이 남았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자, 지난주 이제 수요일 나왔던 하이웨이브 캔들 이후에 4일차입니다. 예,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까지 이내에 주가가 상방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계속 이제 유지하면서 가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어떤 구간이고요. 수급상으로는 프로그램 매수가 6만 주 넘게 일단 들어왔고, 현물에서는 JP모건 쪽에서 매수세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전장 주가 장중 104,300원 고가 찍고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상으로는 이제 지난주에 이 수요일 날이 부분 몸통보다 위 아래 꼬리, 특히 이제 아래 꼬리가 3배 이상 이제 많은 것을 하이웨이브 캔들이라고 합니다. 하이웨이브 캔들이 나타났을 때는 안정성 있는 어떤 캔들의 방향성을 한5 거래일 이내에 어떻게 이제 만들어내느냐가 기존 추세에 강하냐, 이 부분에서 이제 플랫형 조정을 가느냐, 뭐 이런 부분이거든요. 결국 이제 1월 말, 2월 달 초에 나왔던 기술적으로 페일러 관련되는 부분이 두번 나왔죠. 여기서 한번 나왔고, 이설 연휴 이후에 또 페일러 관련되는 부분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결국 페일러 이후에 가격을 다시 이제 복원하는 흐름이 나오면 기존 추세에 강하거든요. 그래서 기존 추세에 강하가 나오고, 다시 이제 설 이후에 이제 가격으로 살짝 이제 페일러가 나왔다가 다시 또 바로 예, 들어올리면서 기존 추세의 강하가 두번 정도 나타났거든요. 그리고 이제 3월 달에 3월 8일 이제 금요일 날 강한 이제 거래와 양봉을 만들면서 2019년도에 사상 최고가죠. 수종 주가 기준으로 이 85,000원대를 예,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일단 넘기는 강한 추세였던 상방에 대한 흐름을 만들고, 지난 이제 일주일 동안에는 이 볼린저 밴드 상단을 태깅하는 가장 강한 모습, 태깅 이후에는 예, 급등 흐름을 그간에는 보여줬습니다. 예, 작년 이제 12월 달에 이전에 이제 그 고가가 될수 있는 4만 원대, 5만 원대를 볼린저 밴드 상단을 강하게 거래량을 실어서 넘기고 태깅하면서 예, 돌파들을 해줬거든요. 그리고 이제 1월 말에서 2월 달에도 볼린저 밴드 상단을 넘어가면서 이후에 태깅하면서 예, 숏스퀴즈 구간에 들어갔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세 번째로 이제 3월 8일 날 볼린저 밴드 상단을 넘어가고 이후에 태깅을 하는 중간에 하이웨이브 캔들이 나와서 결국 이제 추세 지표인 파라볼릭 자와 21일 이평, 그 다음에 가격권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 85,000원대를 분봉상으로 쌍바닥을 짓고, 예, 바로 그 다음날에 IR이 있는 어떤 모멘텀도 겹쳐지면서 3월 14일 목요일 날 바로 이제 갭업 양봉을 만들어냈어요. 금요일 날에는 5일선에서 지지를 받는 몸통이 작은 어떤 캔들을 만들어내었고, 자, 오늘도 이런 부분의 연속성이 있는 어떤 부분인데요. 그 종가가 금요일 기준으로 102,400원이고요. 아침에 102,500원이니까 살짝 갭업이 되어서 분봉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 장 초반에 이제 10만원대 라인은 라운드 피겨 가격이라고 하죠. 예, 라운드 피겨 가격은 이그 자체로서 이제 지지와 저항 역할을 할수 있는 어떤 가격 구간인데요. 그래서 이제 85,000원대를 제가 숏스퀴즈 유지 가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거기보다는 상당히 이제 윗단에서 흐름을 형성해주고 있고요. 주가가 계속 강한 흐름을 보일 때는 그냥 가든지 상방의 어떤 지지선 가격을 유지시키면서 가는데, 이 부분들을 오늘 월요일, 내일 화요일, 수요일까지 이제 확인하면서 기존 추세가 스트렝스 강화가 되는지를 계속 이제 살펴봐야 되는 어떤 시간적인
구간에 들어간다. 그리고 장중에는 5일선 흐름들을 지지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10만 2천원대, 10만 3천원대 라인을 지키면 언제든지 이제 거래량이 들어오면 윗단으로 갈수 있는 어떤 흐름의 구간을 만들 수 있는 어떤 가격 부분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아침에 보면 10만원대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면서 장중에 이제 10만 4천원대를 넘어가서 다시 이제 확인하는 그 흐름. 근데 이제 거래량은 상대적으로 큰 편이 아니죠. 그래서 HLB 쪽 흐름에서는 견조합니다만, 지난주 수요일 이후에 이제 목요일, 금요일, 오늘도 이 거래를 줄이면서 지금 이제 호가가 형성되고 있는, 강한 호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만, 거래량은 조금 이제, 소강 상태의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제약바이오주들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나쁘지 않습니다. 이 아침에 뭐 알테오젠이라든지 지금 장중에 뭐 박셀바이오, 뭐 한올바이오, 보르노이, 레고캠바이오, ABL바이오 이런 이제 4월 달에 AACR 관련되는 하케 모멘텀과 그다음 뭐 삼성바이오라든지 뭐 셀트리온 쪽 바이오 전반적으로는 나쁘지 않은 어떤 수급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일별 주가에서 프로그램 쪽도 이제 금요일 날에 10만 주 넘게 일단 매도세가 나왔는데 오늘 아침부터 일단 프로그램 쪽에서 6만 주 넘게 거의 뭐 7만 주 가까운 매수의 유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물 관련되는 부분에서도 살펴보면 공매도 창구인 신한하고 이제 한국투자 여기가 여전히 이제 큰 폭은 아닙니다만 3만 6천 주대의 공매도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공매도 창구인 외국계 JP 모건 쪽 흐름에서는 순매수가 7만 주 가까이 들어오면서 시세가 지금 이제 균형의 윗장에서 지금 몸통이 작은 이런 어떤 이제 가격 형성들을 보여주면서 강한 가격 위치에서는 계속 이제 가격권 흐름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 주는 사실 이제 빅위크라고 합니다. 우리 시간으로 이제 21일 새벽에 나오게 되는 FOMC 이후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에서 어떤 이야기가 할 것이냐. 원래 이제 3월 달에는 거의 동결이 되는 거고요. 지금 이제 시장에서 6월 달 금리 인하 관련되는 첫 번째 시그널에 어떤 기대감이 있다가 지금 살짝 이게 7월 달로 갈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3개월마다 한 번씩 FOMC를 하고 난 다음에 점도표 관련되는 부분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 이제 12월 달에 마지막 FOMC에서 점도표 관련되는 부분을 근거로 하면 올해 연준이 3회 정도의 75bp 정도의 금리 인하 관련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들이 FOMC 참여한 연준위원들 간데 어떻게 좀 변화가 있는지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BOJ 일본의 또 이제 통화정책 관련되는 부분에서 금리 인상 뭐 관련되는 부분의 이야기들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가 각 지역 각국의 이제 통화정책을 담당하는 FOMC BOJ 관련되는 부분에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시장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여기에서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오면 매크로 변수에서 좋은 흐름들이 나온다라고 하면 결국 성장주 입장에서 제약바이오는 호재로 이제 상방을 갈수 있는 어떤 흐름이기 때문에 이 이벤트에 대해서 좀 집중해야 되는 어떤 흐름이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아침에도 이제 이런 기사들이 이제 대부분 뭐 많이 나오는 어떤 흐름들을 보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원달러 환율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치면서, 그러니까 달러의 어떤 강세가 가면 이제 원달러 환율은 좀 올라가는 이런 흐름들을 보이면서 외국인 수급에도 뭐 연동을 주는 어떤 흐름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 가운데 HLB는 뭐 강한 흐름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점도표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이 변동성이 어떻게 되느냐가, 뭐 주중으로 계속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번 주 다음 주가 슈퍼 위크데이를 해가지고 주총 관련되는 부분이 이번 주 다음 주가 피크인데요. 그 HLB 쪽은 다음 주에 이제 하죠. 29일에 이제 주총도 있기 때문에 주총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벤트도 뭐 작용을 한다 이렇게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HLB는 오후장에도 이제 이 흐름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 10만 3천원대, 10만 2천원대 이 구간을 지지를 하면서 거래가 늘면서 금요일날에 이제 나름 30분봉으로 살펴보면 아침에 고가가 10만 6천원대,
그 다음에 이제 14일 기준으로 10만 6천 원대거든요. 그래서 10만 원대 흐름을 유지하면서 지금 이제 가격 형성을 이제 수요일을 제외하고 나면 거의 지금 5일차 정도 흐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추가 상승의 어떤 구간들 윗단에서 계속 만들면서 이 움직임들이 나타나면서 이제 계열 관련되는 이제 순환매 이 부분을 체크하시면서 흐름을 판단하셔야 됩니다. 자, 중요한 어떤 구간인 만큼 무료 카톡방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문자로 참여 이렇게 남기시면 입장 코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